왼쪽 측면 수비 한 명 벗겨내고 전진 패스 왼쪽 뒷공간을 열어줬습니다. 계속 갑니다. 박스가 안쪽까지 태클 피해를 꺼 넘어집니다. 그대로 페널티킥이 선언. 자 지금은 주심의 수신호가 나오다가 끊겼는데 어떤 장면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선수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페널티킥이 선언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왼쪽 측면에서 스피드를 계속해서 살리면서 들어갔던 장면. 이하늘 선수의 돌파가 눈에 돋보였고요. 네, 지금은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군요. 그리고 이하늘 선수에게 태클을 시도했던 김유진 선수가 옐로카드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화천중상구 전반전 27분 만에 선제골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하늘 선수의 저돌적인 돌파가 결국 양팀의 오늘 경기 첫 번째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주심의 휘슬이 울렸고요. 키커는 이나영 달려 들어갑니다. 오른발 들어갑니다. 스코어 1대0. 화천정상구가 먼저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엄청난 셀레브레이션까지. 화천정상구의 이나영 페널티킥으로 선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아 김서영 골키퍼가 방향을 잡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워낙에 강력하게 밀어넣었던 이나영의 슈팅. 아 그리고 손흥지 선수와 정말 한류 열풍에 가담하는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줍니다. 골대와는 거리가 조금 있는데요. 높게 올라갔습니다. 가운데서 헤더 들어갑니다. 스코어 1대1 동점. 주인공은 이문비. 한다름에 달려온 이혜린이 이문비의 품에 안깁니다. 스코어 1대1 오늘 경기 32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골문과는 거리가 조금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문비 선수의 헤더 그리고 골키퍼 맞고 튀어나온 공을 침착하게 다시 밀어넣습니다. 아 이혜린 선수의 아주 정확한 킥력도 돋보였고 박스 안쪽에서 머리를 갖다 대는 이문비 선수 그리고 튕겨져 나온 공을 재차 슈팅까지 마무리 짓는 이문비 선수의 침착함도 돋보였습니다. 뒷공간이 열렸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반대편 이현우 잡아놓고 뒤쪽 이나영 손은지 꺾어줍니다. 박스 안쪽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오른발 골! 결국 손은지의 왼발에서부터 화천정산고등학교의 주간골이 나옵니다. 주인공은 이하늘. 스코어 2대1 화천정산고등학교가 다시 한번 앞서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손은지의 왼발 크로스가 결국 박스 안쪽까지 투입이 됐고요. 이하늘의 강력한 오른발 임팩트. 추가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 2대1. 후 오른쪽으로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이나영 오른쪽 측면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하늘 거쳐서 다시 한번 높게 크로스 김서현 쪽 자 튀어나오는데 오른발 들어갑니다. 이현우가 김서현의 실수를 놓치지 않습니다. 스코어 3대1. 이번엔 화천정산고등학교가 도망갑니다. 스코어는 3대2까지 벌어지는 양팀의 경기. 오른발 크로스가 높게 넘어왔고 김서현 골키퍼가 이 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대편 쪽으로 공을 떨어뜨려주면서 이현우 선수가 비어있는 골문에 추가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3대1. 이제 두 걸음 앞서 나가는 화천정산고등학교. 오늘 경기 가장 큰 점수차의 리드를 떠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공격은 계속됩니다.
오른발 직접 붙여줍니다. 트래핑 됐습니다. 오른발 슈팅 들어갑니다. 손은지가 결국 득점까지 신고합니다. 왼발로는 크로스 그리고 오른발로는 득점까지. 아, 이나영과 또 단짝의 면모를 이번 셀레브레이션에도 보여줍니다. 문전으로 붙여주는 공이 손은지 선수의 트래핑이 됐고요. 침착하게 오른발로 밀어 넣었습니다. 김서현 선수의 발끝을 스쳐 지나가면서 팀의 네 번째 득점. 본인은 또 이번 대회 첫 번째 골을 신고합니다. 자, 프리킥 전개한 공을 곧바로 끌어냈습니다. 손은지 속도 살리면서 들어갑니다. 손은지 들어갑니다. 팀의 다섯 번째 골 그리고 본인의 두 번째 득점. 손은지가 팀 승리에 쐐기를 박습니다. 두 번째 득점 이후에 어디론가 달려가는 손은지. 이번에도 이나영이 있습니다. 프리킥 전개하는 과정에서 손은지 선수가 패스기를 읽고 있었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손은지 선수의 원맨쇼가 펼쳐집니다. 이번엔 오른쪽 측면으로 빠져나와 있고요. 볼을 멈춰두고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강민정 구보영을 앞에 두고 돌아섭니다. 뒤쪽에서 크로스 길게 가는데요. 들어갑니다. 직접 골문을 겨냥했던 오른발 크로스 팀의 여섯 번째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아, 김가인 선수가 득점까지 기록합니다. 김가인 선수도 벤치 쪽으로 하이파이브를 건네는 모습인데 김민정 선수가 돌아서고 뒤쪽에 기다리고 있던 김가인 선수에게 건네는 과정. 이번에도 김서현 선수의 조금은 아쉬운 볼 처리가 나오면서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김가인 선수의 득점으로 기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식적인 기록은 나와봐야